한디만 잘 따라오라고. 바람에 날아가지 말고. 가증스러운 사람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는 무고한 사람들이야.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화를 겪어서는 안 되는데. 그 누구도 이런 재난을 겪어선 안 돼. 신공은 이미 사라졌고 화영도 그렇게 됐어. 디스 사람들은 신화를 믿지 않으니 신화도 이곳에 기회를 가져다 주진 못할 거야. 우리가 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.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야. 그럼 주술사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죠. 옌옌, 떠나고 싶어? 두역 언니는 거짓말쟁이야. 언니는 태양 쏘는 거 실패할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. 미리 얘기해줬으면. 미안해. 내가 자주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신화의 진실이나 태양을 쏜 결과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. 옛년이 그렇게 애써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추측을 증명해내지 못했을 거야. 언니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해독이 늦었어. 용서해 줄 수 있을까? 디스가 정말 이제 황무지가 되는 거야? 금호 때문에 우천마을처럼? 동방 대륙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처럼? 진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? 정말 가야 하는 거야? 우리 고향도 아니고 다들 널 비웃는데 그래도 이곳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? 응! 여기엔 믿음직스러운 하얀 아저씨도 있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유랑민 촌락도 있고 놀이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준 러스트 리버 할아버지도 있고 또 날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준 국장 언니도 있잖아.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. 우천마을이나 동방대륙의 다른 마을들처럼.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더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러 온 거잖아. 그러려고 우리가 이 먼 길을 온 거 아니야? 태양을 쏘는 주술사가 충분히 확고해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강력한 힘을 부릴 수 있다고 했지. 그렇다면 난 디스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어.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야. 아니,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. 옛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. 재난 앞에서, 날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. 어떡하죠, 대사님? 우리 주술사님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네요.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이었겠지. 우리 다 7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을 겪어봤잖아요.
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꼭 움켜쥐고 절대 안 넣으려고 하는 거죠. 당신은 알다가도 모르겠어. 전에는 신화가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자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또 지금은 힘을 믿는다면서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니 말이야. 게다가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사절단에 합류해 이곳까지 오고 말이야. 전에는 솔직하고 한결같더니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. 저는 신화의 힘을 부정하지 않아요.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. 대사님과 의견은 다를지라도 우린 7년 동안 함께 싸워왔잖아요. 사소한 의견 차이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. 하긴. 그럼 시작해보자고. 우린 항상 학자를 믿어왔는걸. 금호가 내 정신에 침입한 적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금호의 꼬리를 잡을 차례야.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진법을 인도해서 금호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. 그래. 천리길을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. 맞아요.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금호가 디스시에 접근하고 있어. 힘이 점점 강해져서 진법이 더는 버티지 못할 걸. 저는 괜찮아요. 조금만 더요. 제가 잡을게요. 믿어요. 그때부터,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제가 믿는 건 변한 적이 없어요. 너희들... 그러게요. 같이 있다 보니
당신에게 물들었나 봐요. 모두 계획대로입니다.